Yo, let's get it!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팝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또 재미난 비디오를 볼 거예요. 제가 어제 무엇을 올렸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데프잼 타일랜드 래퍼들의 사이퍼 비디오를 리액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업로드할 비디오는 데프잼 비엔남 래퍼들의 사이퍼 비디오를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즐겨보는 베트남 힙합 관련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84그라운드? 예, 이 채널에 데프잼 래퍼 3명이 출연을 합니다. 오비토, 라이트, 씨체인즈가 출연을 해서 사이퍼 비디오를 만듭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사이퍼 느낌이면서도 이 3명이 어떤 단체곡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단체곡을 약간 선보이는 퍼포먼스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중복적인 개념들이 섞여있는 비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비토 그리고 라잇은 제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씨체인즈에 대한 언급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오비토의 씨체인즈 듀엣으로 활동했을 때에 리액션 비디오는 찍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힙합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필드 안에서 언급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가 올려져 있길래 해석을 해봤더니 우리는 요즘 베트남 힙합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룰을 만들어가고 있고 너희들이 질투를 해도 우리는 존나 잘 나갈 거야. 우리는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는 래퍼들이야 라는 식으로 자랑을 하는 이제 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데프잼 타일랜드 래퍼들의 어떤 면모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데프잼 비엔남 래퍼들의 이제 모습들을 볼 건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그라운드에서 올라온 데프잼 익스클루시브 사이퍼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Video를 거의 뭐 사이퍼 비디오라기보다는 그냥 뮤직비디오처럼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차는 디테일을 보니 알 것 같아요. 저 차는 제가 또 좋아하는 차죠. 머세디스 벤츠의 아마 2020년? 2021년형? 신형으로 나오는 페이스 리프팅 된 CLS 같거든요. 또 힙합 래퍼들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CLS인데 저거는 뉴 CLS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차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자주 보이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아, 라이트 진짜 잘하더라고. 아, 도판 목소리가 있어요. 잘하는데? 인터내셔널 바이브가 있어요. 와, 잘해. 제가 요즘 월디랑 똑같이 주목하고 있는 래퍼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데프잼에서 데리고 갔죠. 자기 랩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깔끔하게. 아, 요즘 저는 오비토 행보가 존나 멋있어. 신발은 에어조던 1 브래드 신었네. 와, 이거 비트 되게 좋은데? 뒤에 또 멋있는 머세디스 CLS가 있으니까 더 멋있다. 잘 봤습니다. 데프잼 비엔남 멤버들이 이 3명 말고 또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 멤버가 된 이 3명의 어떻게 보면 단체곡인데 존나 멋있네요. 아, 특히 저는 라이스에 대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라이스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훅 파트가 이렇게 야 쾌치하게 들리다니 또 놀랐고, 랩 디자인이나 이런 플로우에 대한 디자인을 정말 그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섞어서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 아, 좋은데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면, 베트남 힙합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 베트남 힙합이 한국 힙합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들, 성질들?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유사성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일단 킹 오브 랩과 랩비엣이라는 이제 힙합 컴피티션 TV쇼가 등장하면서부터 래퍼들 간의 어떤 경쟁 같은 게 이제 약간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면은 뭐 싸워서 이기겠다는 경쟁보다는 내가 실력을 좀 더 발전시켜서 더 높은 위치에,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경쟁들 있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RPT MCK라는 래퍼를 통해서 알게 된 이제 베트남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래퍼들 간의 어떤 그런 디스, 비프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힙합도 많은 디스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뭐 힙합을 나라의 특성상 막 즐길 수 있는 바이브로 이렇게 느끼면서 성장한 나라는 아니에요. 진짜 요즘 어린 래퍼들은 미국 래퍼들처럼 정말 즐기면서 음악을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래퍼들끼리도 마음속에 경쟁 같은 게 있거든요. 서로 악수하고 있지만, 아, 내가 이번에 좀 더 랩을 더 잘해서, 랩을 좀 더 연구하고 존나 랩 연습을 존나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하이 포지션에 있는 래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이 베트남 래퍼들의 어떤 랩 스킬이나 바이브를 들어보면 서로 랩을 더 기술적으로 뭔가 잘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힙합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태국은 반대로 진짜 바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바이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고, 이제 힙합씬이 태국 힙합씬인데, 베트남과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힙합 컴피티션 TV쇼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러 래퍼들의 디스들을 통해서 래퍼들이 아씨 내가 더 잘해야지, 디스를 하는 상태에서도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아 내가 좀 더 가사를 더 멋있게 써야지, 내가 조금 더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펀치라인의 작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랩 스킬적인 테크니컬적인 성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힙합의 어떤 성격과 한국 힙합이 갖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유사성이 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베트남과 한국 힙합에서 유사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아니라고 하시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 세 명의 래퍼가 굉장히 멋있고, 데프잼이 데려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되게 잘한다, 진짜 개쩔게 잘한다, 이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